안녕하세요. 램미 정화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중에서 독삼사라고 불리는 벤츠 BMW 아우디의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탑10만 알아볼게요. 먼저 10위는 BMW사의 3시리즈가 1,195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좀 더 스포티한 모습과 옵션 강화로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에서도 320i 가솔린 모델이 712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9위는 벤츠의 C클래스로 1,303대 판매되었네요. 3시리즈와 경쟁구도에 있는 차량으로 작년에 풀체인지를 통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의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줘서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특히나 11.9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배치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이 차량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C클래스 중에서도 C300 코메틱이 1,284대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8위는 BMW의 X5로 1,44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BMW의 중대형 SUV로 사실상 1억 원대 SUV를 대표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 차량인데요. 동급 차량으로는 벤츠의 GL 가 있지만 SUV 라인에서는 BMW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스펙과 신차 가격도 있겠지만 BMW가 항상 할인을 많이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X5 중에서는 40i 가솔린 모델이 566대 30D가 533대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7위는 BMW의 6시리즈로 총 1510대 판매되었습니다. 중대형 해치백이라는 독특한 세그먼트에 위치하여 독보적인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세단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으며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좋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패밀리카로 판매가 많이 되어지는데요. 작년 초까지는 없던 할인이 22년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고점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판매량이 더욱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630i 그란투리스모가 863대로 확인되어지네요. 6위는 BMW의 X3로 1740대가 판매되었네요. 이제는 확실히 큰 차량보단 컴팩트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인해 작년 기준 재고가 한 달에 10대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22년 말부터 갑자기 물량이 풀리면서 할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기다리다가 취소하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5위는 BMW의 X4이며 2002대가 판매되었습니다. X3의 쿠페형 모델로 실용성보단 외형 디자인이 정말 이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X3와 마찬가지로 할인과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모델로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 중 한 대라고 하네요. 4위는 벤츠의 S클래스로 2,687대가 판매가 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넘어가는 차량이 판매량 4위라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클래스 중 판매량 가장 많은 모델은 S580 롱바디 모델로 836대, 그 다음이 S500으로 826대 판매가 되었는데요. 22년 말부터 시작된 S클래스만의 할인과 한 대만 구매해도 플릿 할인을 적용해주는 등의 대박 할인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위는 드디어 아우디의 A6로 3,471대가 판매가 되었네요. 12종 아우디 차량은 유일하게 A6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3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우디 아직 안 죽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4월에 코리아와 딜러사가 마찰이 있었는지 할인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판매를 중지해버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판매량만을 위해 무리한 할인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대하면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벤츠의 E클래스로 4,574대를 판매 중이네요. 영원한 1등 자리를 지키던 E클래스가 2위를 하고 있다니 충격적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BMW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벤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클래스에서는 2350 코메틱이 2,50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엔트리 등급인 2250이 1,439대가 판매가 된 상황인데요. 이 지표만 봐도 역시나 할인을 많이 한 모델들이 많이 팔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BMW사의 5시리즈로 현재 6,05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할인과 특별금리 등의 프로모션을 팍팍 밀어붙이면서 이번엔 벤츠를 꼭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5시리즈 중에서는 520i가 3,126대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으며 530i가 1,157대로 그 다음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5시리즈가 작년 대비 옵션 강화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작년에 옵션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이 할인도 좋고 옵션도 좋은 BMW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부터 현재 4월까지의 수입차 판매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신차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의 URL을 참고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